하와이 힐러 유지입니다. 자, 오늘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곳을 한번 가볼 건데, 눈과 얼음이 잔뜩 깔려있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엄청난 구조물을 발견을 했거든요. 여기 어디 근처였는데, 잠깐만, 이것도 뭐야? 얼음이요? 오, 이런 거는 얼음 분명히 쓸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와, 북극곰까지? 안녕 얘들아? 하이하이, 여기서 북극곰을 만나네. 오? 아! 아! 뭐야 이것들! 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레전드네! 정신 나갔어. 아니, 뭐 쳐다만 봐도 뭐라 그래. 어이가 없네? 야. 지나가라. 존말한테 지나가. 지금 신성한 영웅 너 히어로 휴지님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이 자식 이거.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아, 레전드네. 시작하자마자 곰한테 쫓기는 거 싫어요? 곰아, 우리 화해하자.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너 기분 거슬리게 했다면 진짜 미안하다. 우리 화해의 의미로 스테이크 하나씩 나눠 먹고 딱 풀자고. 어때? Nope. 아니, 이거 곰이 뭘 좋아하지? 오케이, 여기 밑에 가가지고 곰탱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 좀 가져옵시다. 생 연어랑 대구를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대구 여기 딱 때마침 있네. 야, 곰아, 이거 좋아하지? 아까 너 기분 거슬리게 한 건 미안한데 우리 딱 이거 생대구 하나 딱 맛있게 먹고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형 집에 가면은, 아, 야, 이거 생 대구뿐만 아니라 맛있는 게 넘쳐 흘러요. 먹어. Nope. 먹어. Nope. 안 먹는데 쇼. 북극곰을 잡으면은 이거 대구를 주는 거고, 그럼 이거 끌고 다닐 수는 있습니까? 일로 와봐. 끌고 다닐 수는 있네. 얘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먹기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가 않나 봐요. 와, 그러면은 이 북극곰도 좀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아까 저를 공격한 게 아기곰 근처에 있어가지고 예, 저를 공격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묶어놔야겠다. 얘가 딱 대기시켜 놓고. 오케이, 얘는 나중에 좀 데리고 가는 걸로 하고. 여기 새끼 북극곰도 있네요. 북극곰은 먹이를 뭐 따로 먹진 않나 봐요. 얘는 길들일 수가 없는 모양인데. 근데 커엽긴 해. 솔직히 이거 미끄러지는 모자 왜 이렇게 귀엽냐 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근처에 이글루가 있거든요. 이글루 좀 찾아야 돼요. 이글루를 찾아서 어디로 갈까 나. 이거 날도 어두워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찾았다! 그래, 저거요, 저거, 이글루. 이 눈 툰드라 지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구조물이거든요. 와,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어째? 몹들이 너무 많다. 야, 뛰어. 일단은 배 나중에 잡고. 오! 위험해. 이글루 안으로 일단 대피합시다. 오,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크리퍼 뭐야! 아우! 아우, 진짜. 레전드. 오 마이 갓. 좀비가 몇 마리예요? 야, 이거 애들 몰리기 전에 빨리 자야 되는데? 침대에! 빨리 자야 되는데? 이거 좀 많이 안 좋다, 어째? 몹이 너무 몰리는데? 오씨. 카이팅? 아, 카이팅 임마. 우선 대피해! 오! 아, 침대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네. 좋아서 이제 살았습니다. 살짝 위험했는데. 예, 괜찮아요. 아주 스무스하게 살았습니다. 이글루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이 밑에 구조물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어째? 뭔가 여기 안에 공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피요? 일단은 화로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단 말이죠. 여기 굉장히 좀 수상하단 말이야. 한번 파보자, 여기. 내가 잘못 봤나? 어? 숨겨진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여기 아래 뭔데? 그냥 한번 내려가 봅시다. 와, 대박!
황금사과와 사과, 투척력 나약함의 물약. 아니 여기 뭐 숨겨진 뭐 실험장소 그런 건가 본데? 야, 나 감 왔어. 이거 보니까 이글루 자체가 마녀의 실험장소였던 거야. 잠깐만, 이거 제가 알기로 이 좀비 주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금사과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투척력 나약함의 물약이 있는데 아마 이걸로 던져서 뭐 하면 되는 거겠죠? 지금이야말로 This is Hero, The Hero 휴지가 나설 때야. 근데 이것도 그냥 구하면은 조금 심심하잖아요. 저는 누군가 준비해둔 이 치료약으로 이 좀비 주민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해서 이 좀비 주민 한번 구출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집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겠어요. 이 좀비 주민을 구하기 위한 특제 물약 한번 제 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양조기에다가 물병 세팅을 해두고요. 좋아. 그 다음에 어색한 물약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더 사마귀를 넣어줍시다. 그렇다면 효과를 입힐 수 있는 어색한 물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어. 어색한 물약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약한 물약이라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발효된 거미눈이 필요한데요. 사탕이랑 설탕이랑 버섯을 넣으면 이렇게 발효된 거미눈이 나오거든요. 자, 어색한 물약 넣고. 왜 반응이 없지? 에? 야! 자, 다시 한번 어색한 물약 넣고요. 그 다음에 발효된 거미눈을 넣어주면은 뭐야? 아니 왜 이거 작동이 안 돼? 아, I got it. 어색한 물약이 아니라 그냥 물병으로 해야 된다 보네요. 아이, 어쩐지 왜 안 되나 했네. 이거를 넣으면 이제 발동되겠죠? 됐어. 이거였네. 자, 발효된 거미눈으로 물병과 조합을 해서 나약한 물약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은 황금사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황금사과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 둘러싸면은 황금사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이제 나약함의 물약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녀 휴지 좀비 주민 한번 구출하러 떠나봅시다. 그 마녀가 무자비하게 실험을 해놓고 버려만 놓고 간, 예,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인데 간만에 또 영웅다운 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케이 주민, 당신을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꺼내줄게. 지금 현재 나약함의 물약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구하는 방법은 이 나약한 물약을 던지고 나서 황금사과를 먹이면은 예 치유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네 좀만 기다려,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꺼내줄게. 이게 너무 가까이서 뿌리면 제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나약한 물약 어느 정도 거리 좀 벌려가지고 바로 던져주겠습니다. 3, 2, 1 발사. 뭐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투척용으로 만들려면은 제가 화약을 넣어서 바꿔야 되는데 깜빡했다. 아이, 아 때마침 잘 됐네. 여기 화약 제가 갖고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크리퍼 잡아서 이거 얻어서 망정이었지. 레전드 찍어 퍼야겠다 진짜. 블레이즈 막대가 없잖아 또. 이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야겠네 투척용. 이럴 거면 결국 그냥 여기서 하면 됐었잖아. 아니 그래도 이거 내 손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요. 이 정성이 담겨 있잖아 어찌됐든. 자 던져봅니다. 3, 2, 1 발사! 어? 미친 거야? 자 그 다음에 황금사과를 먹이면. 야, 야, 먹어봐. 이거 먹어. 야, 안 들어갔는데 쇼? 아 이거 깨야 되나 설마? 기다려봐. 자네 이거 먹어. 우와, 와, 뭐야? 어? 이거 대박! 소고기 건가? 일단은 너 이 아마 너 빨리 나와. 너는 구해줄게 내가. 나와 나와. 갇혀서 고생했네. 뭐 이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야 이거 대박 신기하다. 황금사과를 먹이자마자 뭔가 폭발이 탁 터지면서 지금 이제 치료약이 좀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 친구인가 보네. 그 굉장히 그 안타까운 눈으로 치료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자 이게 한 작업이 한 2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꺼내면은 제가 위험하겠죠? 살짝 여기다 막아놓고 테스트 해보자. 됐어. 이거 하나만 제거해볼게요. 이거 봐, 얘 바로 물어뜯으러 오네. 한번 들어가 볼까? 어! 버텨! 무조건 버텨! 아니 이거 언제 됩니까 이거! 야 나 가졌다. 큰일났다. 나 큰일났어. 어떡해? 야 방패 부서지겠어. 아 거미줄 레전드. 내가 살렸어! 아야 큰일 날 뻔했다. 아 이게 역시 궁금하면 죽어야 돼. 잘못하면은 여기가 어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지? 맞아! 그 마녀놈한테 갇혀가지고 난 좀비가 됐었어! 친구야! 살아서 돌아왔구나! 제가 오늘 두 명의 안타까운 영혼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솔직히 마지막에 제가 풀어줘가지고 죽일까 말까 겁나 고민하고 있었어. 하지만 정말 다행히 깔끔하게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네들은 이제 자유일세. 바로 이 This is Hero, The Hero 휴지님이 오셨기 때문이지. 아,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위험하니까. 뭐야. 아이 깜짝이야. 뭐야 얘. 와, 처음 보는 스켈레톤이었는데. 다른 저건가? 화살에 뭐가 발려있네? 효과가 발려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지금 제가 안타깝지만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 친구들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글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좀 마련해 주도록 합시다. 아 오늘은 좀 진짜 간만에 영웅다운 좀 일 좀 했네. 어째. 자 나무 문도 여기 딱 만들어주고 나무비 나무 문을 여기 딱 달아주고 그리고 아 이거 제가 가져온 하얀색 침대도 마련해주고. 좋았어. 이 친구들을 위한 침대 두 개도 마련해놓고. 아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이 친구들이 좀 먹을 수 있는 빵도 준비해왔어요. 올라가봐. 여기 네 보금자리도 있다고 위에. 자 드디어 올라가는구만. 바깥 세상 한번 좀 구경 좀 해봐. 어? 일로 와봐. 자네 지금 얼마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인가? 내가 이제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키트들은 남겨놓았네. 다음부터는 그 마녀같은 놈들한테 붙잡히지 말고 꼭 씩씩하게 살아주길 바라네. 잘 있게나! 아디오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글루 제가 직접 이 좀비 주민들 한번 치료해봤습니다. 아 좀 이게 신기하네 확실히. 오늘 거의 뭐 감동 실화 그 자체였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신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